아우. 나한테 뭐 왜 이래? 괜찮아 보이는데요. 이 정도면 초지가 일단은 팜 풀팜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팜 하나 만들 수준까지는 되고 일단 땅이 넓어가지고 집 넓히기는 좋을 것 같거든요. 이거 초반에 팜 두 개 받고 크다가 갑자기 나중에 초지 부족해서 인구 확보 못해서 망할 것 같은데. 아, 초지가 너무 근처에 안 보이는데. 일단 땅 넓은 건 좋아요. 땅 넓은 건 좋아. 야, 나무 캘 데가 없잖아. 아, 좋댄. 아, 12. 오케이, 좋아. 첫 나무를 10 이상 못 캐면 망하는 거거든요. 우리 한 마리 기운다, 기운다. 어, 잠깐만. 불안하죠? 굴락은 안 보이네요. 굴락은 안 보여. 아! 아, 여기 팜자리라서 뭐 지으면 안 되는데. 아, 나 개빡. 한 칸. 이게 말이 돼요? 한 턴 늦어지잖아, 워크샵. 아, 나. 보이네, 이 판. 오케이, 7일차 원팜. 8일차 16마리 20마리는 있어야 돼요. 15마리, 그러니까 5마리를 방어에 쓰고 15마리를 이제 웨이브 오는 거 막는 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20마리는 있어야 돼요. 첫 번째 웨이브를 궁수로만 막으려면. 일단은 2팜 첫 웨이브 전에 먹기는 먹었습니다. 어, 여기 막혀있는 것 같은데? 그 10일 전까지 여기 정리해봅시다. 여기 막혀있는 것 같거든요? 막혀있어, 막혀있어. 저거 막혀있으면 지형 진짜 개좋아. 막혀있는 가게죠? 노르스 북쪽 거의 정리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. 북동쪽으로 면 살짝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북서쪽으로 온다면요? 뭐 땡큐죠? 인구도 딱 200 찍었습니다. 202 나오겠네요. 바로 그냥 첫 번째 웨이브 맞고 마켓 짓고 돌 다시 생산 시작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돌 다시 캐고 있죠. 오, 스나이퍼 셀러리 개꿀이죠. 아, 이 판 느낌 좋은데 첫 번째 웨이브만 무난하게 망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이건 아니지. 아, 이것 때문에 터진 거 진짜 말도 안 되죠. 아, 오, 안 터졌다, 안 터졌다, 안 터졌다. 화날 보냈다. 궁수 두 마리 손에 입었어요, 일단은. 아, 괜찮았죠? 이제부터 식량 확보 전쟁입니다, 여러분. 나무집 안 짓고 지금 몇 텐트야? 59텐트거든요, 벌써? 반을 지었어, 게임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을 만큼의.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. 아, 여기 군락이네. 괜찮아, 저 정도 군락이 있는 건 괜찮아. 어차피 팜 확보하려면 이쪽으로 확보할 거니까. 잠깐만, 이거 저 군락 아니에요? 아, 나 군락이네 여기도. 군락을 좋게 생각하면 빠른 성장을 위한 자원 창고고, 안 좋게 생각하면은 그지 같은 놈들이거든. 와, 여기 대형 군락이네. 여기가 소형 군락 같고, 대형 군락 밑에 소형 군락 하나 더 있네. 와, 개돌았네 여기. 와, 이게 게임이냐 진짜. 일단은 발리작 먼저 다 하고 다음 범위 잘 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발리 두 개 지어야 돼요. 무조건 두 개 지어야 돼요. 여기까지 커버 칠 정도로 여 앞쯤에 발리 하나 더 지으면 될 것 같아. 근데 이거 어그로 끌리면서 불안한데, 이거 어그로 끌리면서 얘들 다 몰려올 것 같은데? 사우스. 와, 사우스 돌았다. 하, 100% 이쪽인데. 아니다, 이쪽일 수도 있다. 근데 이쪽이면 망해요. 이쪽이면 괜찮아. 이쪽이면 진짜 괜찮아요.
이쪽이면 살짝 힘들고 이쪽이면 진짜 괜찮고, 왜냐면 여기 발리 하나 더 지을 거니까 이쪽이면 진짜 개망해요. 제발 제발 이쪽으로 와라. 진짜 제발 이쪽으로 와라. 왜냐면 이쪽으로 오면 병력한 반만 여기 냅두고 여기 군락에 있는 애를 싸그리 다 빨아먹을 수 있거든요. 동남쪽 제발, 동남쪽 아니면 남쪽. 아 애매하다. 집이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올 확률이 잘 없을 것 같아. 이쪽에서 나오면 일단 어그로 튀면서 한 세 번째 웨이브급으로 몰려올 것 같긴 해요. 아 어그로 좀 센데? 아 형 아 군락 언제까지 어그로 빨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 이거 그렇다 병력 다 빼기도 애매하고 그지 같구만. 웨스트 서쪽? 일단 올만한데 방벽 대비 좀 하십시다. 이쪽으로 오네. 33마리면 아처 33마리면 충분하죠. 발리 하나에. 아 이거 잠깐 밑으로 오면 왜 하필이 밑이죠? 벽 한 개밖에 안 만들어. 어그로 끌죠? 블락 밀어야지. 스나가 쏘기 시작하면 진짜 어그로 오지게 끌림. 총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총소리다 하면서 애들 나오죠. 29일 스톤 워크샵이라 드디어 반년이나 됐네요. 1년을 향해. 아 지락비락님 1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. 땡큐. 아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돌벽 워크라고 스나만 계속 모읍니다. 지금 31일이 거의 다 됐는데 인컴이 아직 적어요. 인컴이 400밖에 안 되거든요. 원래라면 지금쯤 뱅크가 막히고 나무 집으로 웬만한 집이 다 업글돼 있어서 인컴이 막 600, 700까지 뛰어야 되는데 지금 뱅크 지을 스톤 워크샵이 이제 올라갔고 식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무 집 업글이 안 되죠. 방금 6개월 구독이었는데 1개월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. 오. 아닙니다. 6개월 구독이라고 했습니다. 6개월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지락비락님 1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. 땡큐. 1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. 땡큐. 그냥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. 아. 유닛? 아니 미친 여기 왜 이렇게 어그로 많이 끌렸대? 집 들어가는 순간 좆된다. 아니 어그로 무엇? 배 몇 마리요? 무슨 웨이브가 오고 있어 여기. 아니 씨 좀 많은데? 다섯 마리는 죽은 거 같아. 와 배는 왜 이렇게 많냐? 어이구 씨. 어이구 씨. 앙. 앙. 저게 왜 이렇게 오로 끌리냐? 오로 돌았는데? 왜 저러냐? 저기? 야 우리 베테랑 궁수를 다 뒤진다. 아 웨이브 이거 돌벽 없으면 좀 힘들텐데.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군락 쪽이라서 어그로 라인까지 같이 상대해야 돼서 이거 씨 근데 아직 업글이 안 돼서. 어! 이런 씨! 맞긴 맞겠다. 아 식량하고 안 돼서 지금 멈췄어 성장이. 네, 아까 전에 이 판을 시작할 때 말했던 불안이 지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. 그러니까 여기 판 먹고 판 두 개 먹고 그 다음부터 판 못 먹어가지고 중간부터 망할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. 이거 초반에 판 두 개 받고 크다가 갑자기 나중에 초지 부족해서 인구 확보 못해서 망할 것 같은데. 아, 네, 그럴 것 같아. 일단은 3분의 1 날렸죠. 이럴 때 여기 자원 먹어가지고 모든 벽을 돌벽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. 이럴 때
진짜 개도른 거 같아. 굴락 앞에다가 판 박는 개 미친놈. 솔직히 말해서 이거 거의 미친놈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어쩌겠어. 지금 이거 안 하면 망하는데. 웨스트 아 연도 왜 이래. 잠깐 미친. 아니 여 약한 데부터 치고 있어. 나갔다. 여긴 도대체 왜 오로 끌린 거야 도대체. 오케이 굴락 다 밀었다. 뭐니? 어 잠깐만. 어이 천의 방어 환경인가요 이거? 어? 레알? 레알로다가? 어 정말로? 형 정말로 샤골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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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사우스 좋아요. 아주 발리가 없어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우 앞에 배노 개 많은 거 보소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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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너희들은 할 수 있어. 뚝배기 까! 좋아 스나이퍼 전진 전진 짠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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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. 50스나에 힘을 보여주지. 오케이 반은 다시 정리하러 갑니다. 반은 여길 먹으러 갑니다. 스나가 많으면 이게 좋아요. 수비 방어 동시에 할 수 있죠. 수비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 아주 칭찬해. 스나를 많이 뽑으면 장점 맵 정리 100% 가능합니다. 앙 죽어요. 죽어도 다시 뽑으면 돼요. 나 지금 돈 개많아. 이거 씨 다 업글해. 그냥 업글 다 해. 다 해. 다 업글해. 업글 할 거예요? 없어? 다 해. 그냥 뽑으면 돼. 물론 엘리트가 없어져서 슬프긴 하지만 결국 웹 정리하면 엘리트도 만들 수 있어요. 에너지 느는 나의 에너지 노스 노스 Will North Here? Oh, here. Here? I think here. 이쪽으로 올 확률이 99만 9999%.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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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저의 스나이퍼 테크놀로지. 모든 업그레이드는 완료됐습니다. 이제 파운더리에서 익스큐터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면서 한번 영토 확장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우스 얘들 이미 뭐다 어차피. 차라리 얘들은 그냥 식량 분화하고 있고. 익스큐터 두 개면 될 것 같은데. 이게 익스큐터가 생각보다 조직이 좋아요. 괜히 유지비가 50원짜리가 아니에요. 얘가 거의 스나이퍼 추가 합류 될 것 같은데.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. 좋아 다섯 마리 죽어도 돼. 괜찮아 괜찮아 몸으로 버텨. 봐봐 막잖아. 여긴 여기서 막으면 될 것 같아요. 앞에 다 버리고 마지막 웨이브. 여기도 익스큐터로 남쪽 병마 업그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조금 불안하고. 아 근데 이탄 방벽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조금 애매하죠. 여기랑 북쪽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약간 불안하고 2차 방벽이 있으니까 익스큐터 한 5대 지으면 될 것 같은데. 오케이 드디어 할배. 맵 정리는 거의 다 됐어요. 이제 남쪽은 여기 정리하면
오케이 100% 클리어. 500퍼가 맵 정리 전체 다 하기 힘든데 스나이퍼를 많이 구워가지고 이거 아이언 트랩 하나 얻으라고, 나머지는 이제 돈 전부 다 벽 얻으라고 그거에 써야 돼요. 할배 뽑는데 선화 금 안 뜬 거 다 어디 갔냐? 원래 선화가 이렇게 적었나? Oh my God, a huge swarm is coming. They are building. 아 가스켓도 어디다 박지? 여기도 가스켓 하나 있어야 되네. 마지막 할배 12마리 스나 약 100마리. 아 빠르다 여기. 여기는 오줌 타워로 이 여기 오는 거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좀 빠르죠.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없네. 여기는 없어 웨이브가. 와 여기 개많네. 아 여기 변수인데. 여긴 이미 거의 소강상 된다 벌써? 여기 약간 불안하고 여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왜냐면 여기 할배하고 스나 개바니가 있어가지고 익스피터도 있고. 지금 불안한 거는 여기가 제일 불안하죠. 여기랑 여기가 지금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. 근데 2차 방어선이 없어 여기가. 여기 거의 다 막았죠? 여도 아 좀 많긴 한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긴 막을 것 같고 여기 모르겠고 여기도 오줌 타워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미 다 막았고. 돌려야죠 병력. 여기 할배 돌리고 여섯 만 건 욕심이겠죠? 안전하게 할까? 안전하게 갑시다. 여기 다 줘요. 그냥 다 줘. 아 어쩔 수 없이 버려야지. 어차피 줄거 그냥 다 주자. 클리어가 중요하지 일단은. 나는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일단은 클리어가 목적이니까. 여기도 막을 것 같고 여기서 다 막은 것 같은데. 좀 막은 듯. 그래도 배놈이 개많네 여기. 할배! 정리 좀 해줘요. 저 개자식들 뚝배기 좀 깨줘요. 좋아 할배. 아 드디어! 아 벽 깬다. 망하러 500퍼! 유하! 500퍼! 마지막까지! 드디어! 며칠 만이죠? 한 3주 만에 깬 건가? 아, 5일차에 440퍼를 깼었는데 와... 500퍼 깼는 데는 거의 3주 걸렸어. 와...